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제가 휴가를 떠나기 전 마지막 영상을 올릴까 합니다. 뭐 며칠 안 걸립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난 뒤에 저의 이후 영상들은 수요일부터 올라갈 예정이니까, 제가 이 영상은 여행을 가기 전에 올리는 마지막 영상인데, 이 아티스트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아는 바도 많이 없고 처음 영상을 찍어봐요. 약간 내적 친밀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로 머물고 있는 사무실에서 멀지 않는 곳에 그 이들의 회사가 있거든요. 점심 먹으러 가끔 나갈 때마다 이 회사 근처를 지나다니곤 합니다. 자, 제가 누구 얘기를 하냐면 에이티즈라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에이티즈는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본 아이돌 그룹입니다만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한국을 대표하는 케이팝 그룹인데 한국에서의 인기보다 해외에서의 인기가 더 엄청나게 많은 아이돌 그룹이 요즘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이티즈라는 이 아이돌 그룹을 작년에 이분들이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했다는 거, 그걸로 이름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고 이제 크게 놀라고 있죠. 그리고 엄청난 팬덤을 가진 아이돌 그룹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근데 제가 이 그룹을 결정적으로 알게 된 음악이 있습니다. 한두 달 전인가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 추천 영상에 워크라는 뮤직비디오가 뜨길래 봤는데 힙합인 거예요. 요즘 뭐 케이팝 아이돌 그룹들 진짜 대힙합의 시대라고 할 만큼 힙합을 갖고 오는 아이돌 그룹이 정말 많은 시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뭐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한국 힙합은 침체기인데 케이팝 아이돌 그룹 사이에서의 힙합은 오히려 중흥기를 맞고 있는 그런 느낌이 크죠. 그래서 야, 이 에이티즈라는 아이돌 그룹이 만든 워크라는 곡도 상당히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시간 전인가요? 뮤직비디오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심지어 이건 제목부터가 힙합이야. Ice on my teeth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Ice on my teeth. 그냥 단순히 이 가사의 의미는 아무것도 모르고 Ice on my teeth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래퍼들이 요즘에 입에 그릴즈 많이 차고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릴즈를 뭐 다이아몬드로 커스터마이징한 그릴즈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보고 이거 그릴즈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우연하게 이 뮤직비디오를 한번 탁 보니까 힙합이네? 그것도 농도가 되게 짙어요. 그냥 단순히 팝적인 힙합이라고 보기에는 야, 힙합의 무드가 너무 진한 거야. 거의 뭐 저는 이 에이티즈라는 그룹이 힙합 아이돌인가 라고 착각할 정도로 이 곡의 완성도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리액션 비디오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제가 비단 이 에이티즈 뿐만 아니라 근 한 뭐 7-8개월 동안 여러 아이돌 그룹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 이들이 이렇게 힙합의 진심인 시대가 왔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 놀랐었어요. 이건 뭐 케이팝 아이돌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상당수 아이돌들이 요즘엔 너도 나도 힙합을 하고 있습니다. 힙합 아니면 R&B를 가거든요. 저는 너무 좋죠. 저는 유튜브를 거의 초창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이돌 그룹들의 음악이 저와의 접점이 그렇게 예전에는 많이 없었지만, 멋있는 힙합을 가지고 오는 아이돌 그룹이라면 저 언제든지 반응 영상을 찍을 준비가 돼 있다고 전 한 1000번은 말한 것 같아요. 전 에이티즈라는 그룹의 뭐 멤버 이름도 모르고 잘 모릅니다. 이들의 커리어도 뭐 세세하게 몰라요. First time reacting 하는 기분으로 오늘은 이 에이티즈가 공개한 새로운 뮤직비디오 Ice on my teeth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좀 더 내가 생각하는 힙합에서의 어떤 주관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순간 비트 듣고
야, 이거 약간 그 웨스코스트를 대표하는 프로듀서 있잖아요. DJ 머스타드. DJ 머스타드 바이브가 확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여름용 완전 웨스코스트 느낌이 굉장히 강한 거지. 야. 그냥 벌스는 들으면 그냥 힙합이에요. 나 좀 놀랐어. 뭐 요즘에 힙합하기 좋은 시대긴 한데 K-POP 아이돌 그룹이 이렇게 농도 짙은 힙합을 갖고 올 수 있다고? 아 이건 좀 너무 놀란 부분이거든요. 아이스 엄마 티스 엄마 YT래. 야, 이 가사 자체가 그냥 여러분들 힙합의 문법으로 만들어진 가사야. 와, 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힙합 음악을 만들고 있긴 한데 이 그룹의 후렴부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힙합의 농도가 짙은 가사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아. 야, 롤렉스를 언급하네 아이돌 가사에서. 야, 오, 와 진짜 저 벌써 온 듣고 놀란 게 거의 가사가 래퍼들의 가사예요. 그냥 미국 래퍼들이 하는 뭐 ice on my chain, 뭐 ice on my neck, 뭐 rolly grills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보석 목걸이, 그러니까 보석 체인, 뭐 시계 이런 가사들이 K-POP 아이돌 그룹의 가사에 나오니까 아 나 좀 어안이 벙벙해. 이들의 가사만 보면 그냥 눈 감고 들으면 이건 가사가 K-POP 아이돌 그룹의 내가 알던 전형적인 가사가 아니야. 그냥 힙합이야 힙합. 후렴부는 제가 흔하게 알고 있는 어떤 팝 무드에 그런 건 있어요. 아 근데 이 훅 말이야. 아이스 엄마 티 엄마 YT래. 야 이거 진짜 훅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놀랍다. 이제 이런 가사를 쓰고도 K-POP 아이돌 그룹이 인기가 많아질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사실 이런 거는 미국 래퍼나 코리안 래퍼들의 가사에서 자주 볼 수 있던 가사들인데 이게 K-POP 아이돌 그룹의 가사에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보다 한국 음악도 많이 개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답답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가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저는 한국 K-POP 음악의 심의 제도 같은 게 아직까지도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라는 것도 있고 보수적이에요 아직까지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가사는 상당히 많이 신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싱잉 랩도 되게 최대한 래퍼들의 문법을 많이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 야 라인 되게 좋다. 야 완전 그냥 힙합 그룹인데? 이 곡만 들으면? 이 멤버분은 플로우가 되게 네스티하다. 이 보컬리스트들의 라인만 생각하면 팝인데 이거 외에는 그냥 다 힙합이에요. 오. K-POP 아이돌 그룹도 힙합 하려면 진짜 가사도 좀 노골적으로 롤렉스 얘기 쓰고 뭐 하이엔드 브랜드들 다 얘기하고 래퍼들처럼 좀 부를 자랑하는 그런 가사들 있잖아. 나 그런 거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에이티즈가 약간 그런 느낌을 가져오니까 너무 신선하네. 비트의 질감은 사실 이런
스타일의 비트를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게 DJ 머스타드잖아요. DJ 머스타드 같은 바이브는 있지만 이 80s가 표현한 이 가사의 어떤 문법이나 이런 걸 보면 K-POP 느낌도 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힙합의 문법을 그래도 열심히 따라간 게 난 보여. 이 정도의 가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응원하지. 뭐 다른 아이돌 그룹들이 힙합 음악을 가지고 올 때 이런 가사들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K-POP 그룹이긴 하지만 진짜 K-POP 그룹이라는 색안경을 떼고 진짜 힙합 아티스트로서의 성적표를 받고 싶은 곡인 것 같아. 나 그래서 좀 전 이 그룹의 도전? 되게 멋있는 도전 같아서 응원하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들 가사만 보면 그냥 힙합이야. 좀 어안이 벙벙해요. 사실 월크도 진짜 좋았거든요. 진짜 팬 됐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 영상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제가 월크 리액션 미디어도 만드는 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냥 이건 그냥 힙합이야. 그냥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뭐 K-POP 그룹 응원한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힙합이네. 힙합이니까 응원해야지라는 심정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